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첫날인 오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도내 관광지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일부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치악산 구룡사에 석가탄신일을 기리는 오색연 등이 가득 내걸렸습니다. 봉축 법요식 같은 주요 행사는 5월 말로 한 달 연기됐지만 법당에는 가족 단위로 기도를 올리며 소원을 비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인데 부부인데 석가탄신이라서 불공 드리러 왔습니다. 많이 다르죠. 원래 더 북적북적한데 오늘 좀 한가한 것 같긴 한데. 치악산 국립공원에는 마스크를 쓴 채 산을 찾은 행랑객들로 붐볐습니다. 우선 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 우선 취소됐으니까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진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에 도내 주요 관광지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외출을 못했던 지난 두 달여간의 스트레스를 풀듯 만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가족, 연인과 저마다 추억을 남겼습니다. 목포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특히 이 강원도의 산과 강이 너무 예뻐서 친구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오늘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줄을 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는 쏟아져 나온 나들이 차량들로 하루 종일 지정체가 이어졌고 휴게소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 청소라파트 세입자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검찰 수사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령이 입증돼야 대표의 자산까지 압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소라파트 세입자들은 채권자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도 법인 자산이 없고 경매에 넘겨도 자신의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아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 통장에 저 돈이 자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해봤자 그 통장에서 뭐 저희가 채권에서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은 어디로 갔는지 상식선에서 횡령이 아니면 자산이 없을 수 없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 자산이라도 압류하려면 횡령과 배임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저희는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업체는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칫 수사가 본격화되거나 파산 결정이 나면 전세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매가는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고 연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융자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융자가 2,000만 원 있는데 1,200만 원은 우리가 낸 돈으로 처리하고 남은 80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갚아줄 테니까 소유권하고 융자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처리하자고. 여기에 매입 조건으로 기존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7개월을 흘려보낸 사이 임대업자는 세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두 달간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내일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대책에 맞춰 내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명에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 수수료가 없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춘천 교대에 이어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는 어제 교무위원회를 열고 5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온라인 강의 일정을 1학기 강의가 종료되는 6월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과 대학원 20인 이하의 소형 강의에 한해서는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주 등 도내 5개 시 군을 3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원주는 2014년 4월 이후 48개월 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관리받게 됐습니다. 3월 말 기준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344개 세대로 도내에서는 동해, 고성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4월 3,350세대에서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이유도 단순히 모니터링만 필요한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객실 물품을 훔치고 교감을 사칭해 여교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서 2심 법원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절도뿐만 아니라 관명 사칭 행위도 함께 저질러 절도 행위만을 저지른 다른 징계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만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면 개학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색적인 온라인 수업 콘텐츠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월 주천고등학교는 뮤지컬 배우 카이가 참여한 가곡 가창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산업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콘텐츠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이 추진 11년 만에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개장합니다. 원주시 문마급 명봉산 일대 146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동화마을 수목원은 온실과 전시원, 잔디광장, 야경식물원,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작나무길과 진달래길, 무장애 숲길 등 산책코스가 조성됐고 숲 코디네이터를 상시로 배치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체험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1주차부터 급락했던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8주차인 3월 말 65.8% 감소로 최저점을 찍은 뒤 4월 27일부터 시작된 13주차에는 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 비중이 큰 강원과 제주 지역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나들이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